조국 민족 조국 수석은 법률 강박하고 같이 외교 소유권 북한 선박이 앞마당 거닐듯 동해상을 휘젓더니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과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여기저기 뚫리고 찢기는 그런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난파선과 같은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 정책입니다. 왕따 외교로도 모자라서 왕따 안보로 가고 있습니다. 자금의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청와대의 수석은 본분을 잃고 죽창가 등을 언급하며 선동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은 지금 당장 자연인으로 돌아가 죽창가를 부르든지 희망가를 부르든지 마음껏 외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를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왜 함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희와 이순신 장군처럼 행동하자, 쫄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쫄고 있습니까?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을 친일로 매도하여 국민을 편가르는 것은 이 정부의 위태로운 현실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로서 신대한 국회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렇게 공론을 분열시키고 자유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엮고 그리고 와서 청문회를 한번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선전포고가 아니겠습니까?